폭식을 할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바꿔 살 수도 있겠네. 네, 그렇죠. 먹고 더블로 가. 적당히 드시죠. 안녕하세요, 살빼남입니다. 자, 다이어트 할 때 정말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죠. 폭식. 아우, 뭐 어제도 폭식했어. 너 또 폭식했니? 막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, 폭식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. 자, 그런데 여러분, 항상 뭐다? 위기는 기회다. 폭식도 한끗만 바꾸면 오히려 내가 잘 이용을 해서 다이어트에 써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폭식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폭식이고 어디까지는 또 폭식이 아닌 거고, 그 기준은 정확히 뭘까요?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.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쓰는 이 폭식이란 단어는 의학적인 폭식증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. 의사들이 쓰는 이 폭식증이라는 것과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흔히 쓰는 폭식이란 단어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죠.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이어터들이 흔히 사용하는 폭식, 증을 뺀 폭식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 다이어트 업계에서 쓴 이 폭식이란 단어가 뭐냐, 이게 뭐 의학적으로 정하려는 게 아니니까 뭐 500칼로리 이상 먹은 폭식이다 뭐 그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.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일단 없고요, 거의 다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살빼남이 생각하는 폭식이란 뭐냐. 1번, 일반적인 포만감을 넘어서 먹는다, 또는 포만감을 인지하지 못한다. 자,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, 이 폭식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포만감을 아예 잘 모르시거나 포만감을 느껴도 계속 먹습니다. 포만감이라는 게 내 위에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량이 있는 거고, 내가 적절히 먹은 거를 표시를 해주는 건데, 그거를 무시한다거나 아예 그 신호를 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해서 내 허용 용량 외로 계속 많이 먹는 것, 이것을 폭식이라고 하죠. 자, 특히 여러분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배부른데 밥 한 숟갈 남은 거 드신 거나 그런 거 있죠. 그것도 사실은 전부 폭식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. 양이 차이 날 뿐이지 폭식은 맞습니다. 2번, 먹고 나서 후회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. 자,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먹고 나면 배부르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야지 왜 기분이 나빠집니까? 근데 먹고 나서 막 후회한다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, 아, 그러면 그것도 폭식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3번, 계획 없이 식사하는 경우. 자, 다이어트 할 때는 내가 뭐 이걸 이렇게 어떻게 먹어야지 다 세우고 하잖아요. 근데 폭식을 할 때 보면은 그런 계획은 싹 다 날아가고, 나 그때그때 먹고 싶었던 것 충동적으로 정해서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막 먹게 됩니다. 자, 보통 그러면 가짜 식욕에 따라서 먹을 확률이 계속 높아지겠죠.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간 종류 양인데, 이게 폭식이 되면은 뭐 시간이 이미 다 물 건너 갔고요, 갑자기 아무 때나 막 먹었으니까 종류도 가짜 식욕에 따라서 아무거나 맛있는 거 막 먹었을 거고, 양도 조절 못하고 먹었겠죠. 다이어트에는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듣다 보니까 이 폭식이라는 게 치팅데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? 비슷하게 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.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. 1번, 치팅데이는 열심히 한 나에 대한 보상이므로 기분이 좋다. 자, 치팅데이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날 하루만 내가 치팅을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아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먹고 나서도 후회나 그런 부정적 감정이 없습니다. 그런데 폭식은 먹고 나면 막 후회되고 부정적 감정 생기고 정말 기분이 더 다운되죠. 2번, 치팅데이는 계획을 세워서 한다. 자, 치팅데이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룰 다 정해놓죠. 폭식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확 아무 계획 없이 먹어버립니다. 여기도 또 차이가 크죠. 3번, 자, 치팅데이는 아무리 치팅을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하던 다이어트 방식에 따라서 최소한의 제한은 둡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저탄고지 하시던 분이라면 탄수화물 먹더라도 뭐 정말 조금만 먹는다든지, 간헐적 단식하시던 분들은 뭐 굳이 단식하시던 시간에 치팅데이 하실 필요 없잖아요. 내가 평소에 먹던 시간에 치팅을 하셨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뭐 최소한의 제한이 있고 룰이 있는데, 자, 폭식은 뭐 그런 거 없이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먹습니다. 자, 여러분 폭식과 치팅데이가 정말 한 끗 차이밖에 안 나는 거 이제 아셨을 텐데, 폭식을 할 게 아니라 이걸 치팅데이로 내가 바꿔서 할 수도 있겠네. 네, 그렇죠. 여러분 폭식의 가장 좋은 예방법 중에 하나가 치팅데이를 좀 정확하게 가져서 이 폭식을 안 하게 하면 됩니다. 어차피 뭐 크게 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되냐. 첫 번째, 내가 하는 다이어트 방식에 따라 최소한의 제한을 지킨다. 자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은 그 식사 시간 정확히 지켜주시고요,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는 다이어트 방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. 그거는 절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. 2번, 무조건 계획을 세운다. 자, 이게 폭식은 말씀드린 대로 계획 없이 그냥 폭발적으로 확 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하면 뭐든지 안 됩니다. 차라리 그냥 내가 입이 터져서 그럴 바에는 중간중간에 나에게 계획적인 폭식을 할 기간을 주세요. 그게 이제 치팅데이죠. 내가 한 일주일 중에 뭐 하루를 해야지, 아니 2주일 중에 하루를 해야지,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해야 됩니다. 보통은
다이어트 유지할 때나 아니면 요요 방지할 때나 뭐 1,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. 감량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3, 4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이고, 그리고 솔직히 좀 제대로 감량하실 분이라면 다이어트 처음 3개월은 안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. 마지막 3번, 무조건 기분이 좋게만 한다. 자, 여러분, 폭식의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가 하고 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다이어트를 관두게 되는 게 가장 안 좋아요. 솔직히 뭐 그거 한 끼 먹었다고 해서 뭐 10kg가 찌겠습니까? 뭐 20kg가 쪄요? 30kg가 쪄요? 그거 한번 하고 나서 포기하고 다 놔버리고 다이어트 하기 싫어지고, 그게 문제거든요. 그래서 절대 그런 감정이 들지 않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좀 하면은 그런 감정이 덜 들기도 하고 사실상 들 필요도 없어요. 분명히 조절을 해서 내 욕구가 있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그 욕구를 조금만 덜어줬을 뿐이니까. 첫 번째, 두 번째 원칙 따라서 하시면 얼마든지 폭식도 치팅데이로 바꿔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여러분, 폭식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린 이유가, 이 여러분 폭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많으세요. 막 죄책감도 막 가지거나 막 무섭고 하고 나면 막 다이어트 다 포기하고 싶고. 여러분, 폭식도 이제 오늘 알아보셨겠지만 별거 아니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,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일상 중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 오늘도 다이어트 힘내서 하세요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브로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